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아, 자꾸 약속을 이제 키네요. 자, 오늘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탄피, 12게이지 탄피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오늘 내구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튼튼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강도 테스트.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눌립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그냥 별볼일 없는 플라스틱이네요. 다른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은 얘네들이 잘리나 한번 볼게요. 가위로 잘 잘립니다. 펴지네요. 근데 요렇게 약한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 터지고 온전하게 이렇게 발사가 잘 되는가 하면 이게 약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약실이 얘가 터지는 이 플라스틱 부분이 그 압을 약실이 잡아줘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터지지 않고, 온전하게 펴지죠. 예. 온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그 총의 약실이 역할을, 그 역할을 합니다. 약실이 없으면,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터져버려요. 그냥. 그 다음으로 테스트 해볼게. 이제, 이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그냥, 좋은, 좀 특수한 플라스틱인가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서 요 깨끗이 닦아온 후라이팬을 놓고 요거를 한번 타나? 오. 타네요. 근데 그렇게 막잘 타진 않네요. 이렇게 하면 타나? 오, 깜짝이야. 일단 위험하니 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별로 내구성도 그렇게 좋진 않네요. 내구성도 좋진 않은데 그냥 일반 플라스틱 같아요. 약간 불에 좀잘안 타는 그거는 있네요. 그리고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더미탄입니다. 진짜 탄 아니고요. 이게 사람들이 이 샷건탄을 보면 이게 뒤라고 생각하고 이게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약간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요게 뒷부분이고 이게 앞이라고 알겠죠? 요게 이걸로 보시면 이렇게 되시죠? 이게 발사 전 구분되시죠? 요게 여기 뇌관을 때려서 점화를 시킵니다. 이만큼이 화약이에요. 요만큼이 와드라고 탄을 잡아주는 그 플라스틱 그 약간 그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 한 요만큼이 탄두, 이만큼이 와드, 요만큼이 화약. 이렇게 해서 여기를 때려서 발사가 되면 와드와 함께 탄이 같이 나가고 여기 접힌 부분이 펼쳐지면서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발사되면. 그리고 이렇게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샷건 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댓글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번 근데 샷건탄은 이거 뭐냐 이런 데 찌른다 해서 터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찔릴 뿐이에요. 플라스틱이라. 또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